지난달 2022년 12월 아우디 폭스바겐 할인 대란이 있었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우디 A6 할인이 25%에서 27%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그랜저 하이브리드나 K8 구매 예정이셨던 분들도 많이 넘어가셨을 거예요. 아우디 전시장에 그렇게 방문 고객이 많은 적은 없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매력적인 할인으로 계약자분들을 모아놓고 결국 아우디의 한 공식 딜러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조건 변경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 전시장에서는 일시불 조건으로 아우디 A6 가솔린 차량인 사후 TFSI 25% 할인 조건하고 한 달 이내에 차량을 출고시키겠다는 조건도 계약자분에게 제시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계약을 해놓고 딜러사에서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차량을 출고할 수 없다 통보한 상황인 거죠. 계약할 당시에는 3에서 4주 내로 차량을 인도하겠다 약속을 해놓고 실제로 계약이 이뤄지니까 차량 인도일이 다가오면 미루고 또 다가오면 미루고 이렇게 세 번이 밀리다가 결국엔 차가 없다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말해버린 상황입니다. 일부 계약자들한테는 아우디 코리아에서 2022년 판매 목표를 다 채워서 2023년에 물량을 푼다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는데 차량 인수일이 거의 다 돼서 차량 출고가 힘들다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리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같은 차량으로 다시 계약하면 우선순번으로 배정하겠다 이게 더 열받아요. 할인 때문에 계약 다 했는데 계약을 또 해야 되잖아요. 할인은 줄어들고 대부분 우리가 차를 한 대만 가지고 있죠. 보통은 아우디 신차 계약해서 차량 대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기존에 타시던 차량을 중고차로 매각해서 차량 대금을 마련하시기도 하고 필요한 현금도 이 고금리 시기에 은행에서 대출을 하신 분도 계시겠죠. 예적금으로 목돈을 굴리시다가 해지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양한 상황이 있겠지만 차량 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어진 겁니다. 계약 차량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차량을 미리 매각하신 분들은 순식간에 차가 없어진 거예요. 대중교통 타야 됩니다. 다시 사면 되지 않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게 말은 쉽죠. 근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딜러사에서 미리 고객한테 출고가 확실해지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은 계약이 너무 많아서 약속했던 기간 안에 차량 출고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등등 출고에 대해서 미리 말이라도 한번 해줬다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12월 계약 당시 약속했던 25% 할인 이제 없어요. 수입차는 출고 당시 할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계약하신 분도 3에서 4주 내에 차량 인도를 약속했으니까 안심을 하셨을 겁니다. 그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12월 초에 계약했다고 하면 보통 월말에 출고가 이루어지니까 알아본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셨겠죠. 할인 영상 올라가겠지만 이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자 기준으로 현금 구매로 1월 조건 좋게 출고하면 A6 가솔린 모델의 경우 12% 할인, 디젤 모델은 15% 할인이 최대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 공식 딜러사의 통보로 불과 한 달 만에 할인 10%가 줄어든 겁니다. 특히나 이번 대란의 중심에 있던 아우디 A6의 경우는 차량 가격이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할인 10% 차이도 몇백만 원 차이가 나요. 관계자는 판매량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할인 행사를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약했고 2023년 초반 실적이 나쁘지 않아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전부가 해지당한 건 아니고 일부 계약자분들이 당하신 거지만 아무리 좋게 생각한다 한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2만원짜리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할인 행사로 할인을 약속했으면 적어도 그 할인으로 약속한 기간 안에는 출고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서 행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우디 코리아에서 계약 고객에게 직접 한 통보는 아니지만 아우디 코리아와 계약이 되어 있는 공식 딜러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뢰도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우디 물론 좋은 브랜드인 거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브랜드 이미지 하락을 셀프로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뭐 댓글로 좀 말씀 주세요. 자, 이번 영상은 짧게 12월 아우디 할인 대란에 이어서 일방적인 출고 취소를 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추후에는 같은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